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제는 제가 아기 돌보느라 촬영하느라 브이로그를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먹고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오늘 만들 거는 어글리 쿠키예요. 네 가지 맛을 한 레시피로 만들 거고, 제가 예전에 쑥 쿠키 만든 적이 있거든요. 요거 레시피를 지금 응용을 해가지고 만들 거고, 말차, 그 다음에 초콜릿, 치즈, 바닐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쿠키 네 가지 반죽을 마쳤고요. 차, 바닐라, 황치즈, 초콜릿. 여기 토핑들 준비했어요. 그래서 요 토핑들 올려서 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잘 잤어?
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저 머리 잘랐어요. 그 애기 낳고 시간 진짜 없어가지고 머리 못 잘랐었는데 어제 동네 미용실 가가지고 이렇게 산뜻하게 자르고 왔습니다. 그리고 아, 최근에 제가 산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산 거는 요거 무지르시에서 무인양품에서 이렇게 작은 스패출라를 샀어요. 네, 이거 진짜 예전부터 계속 갖고 싶었었던 건데 얼마 전에 무인양품을 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의외로 엄청 필요하더라고요. 이 큰 스패출라 말고 이거 작은 것도 이렇게 치즈케이크 그 베이스나 어떤 걸 이렇게 꾹꾹 눌러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양의 반죽을 좀 이렇게 섞을 때라든지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여서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파이렉스 빈티지 볼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빈티지 얼마 전에 그 샵을 다녀왔거든요.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12불. 한국에는 아마 이게 좀 이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있어도 비쌀 것 같은데 여기서 캐나다는 의외로 발품을 팔면 싸게 주고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12불 주고 샀고 그리고 비슷한 계열 요거는 사실 그 같은 샵에서 산 건 아니고 한국에 유명한 그 당근 마켓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캐나다에도 출시라고 해야 되나? 캐나다에도 왔거든요. 그래서 당근 마켓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뭐 예쁜 물건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기서 찾은 볼입니다. 이거 두 개 합쳐서 15불 주고 샀어요. 특히 요게 제 마음에 딱 드는 것 같아요. 색깔이랑 무늬가 진짜 이뻐요. 네. 이렇게 이쁜 볼을 사면 진짜 빨리 베이킹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구칩니다.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겸 해서 일본 아마존에서 이것저것 좀 사볼까 해요. 그래서 물건 받으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영상 촬영은 안 할 거고 그냥 아이디어 구상 정도 하고 쉬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한천 가루 아시죠? 한천 젤리 틀을 예전에 일본에서 사가지고 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만들어 보려고 해요.
될지는.